보통 이 코너에서 저희가 뜨거운 일을 표현하는데 너무 차네요. 삼성제약. 네. 지금 역풍을 맞았어요. 약사법 위반했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죠. 네. 식약처에서. 그래서 식약처의 중징계 소식이 갑작스레 이제 보도가 되면서 삼성제약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계라민주 포함해서 6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도 중지, 판매도 중지, 그리고 이미 그 시중에 풀려 있는 물량들은 또 회수를 하라는 그런 이제 방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해당 이 6개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대체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성 관련해서 속보를 관련 단체들에게 또 이제 속보를 내놓은 그런 네.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하지 않게 이 삼성제약의 6개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제약이 가장 최근에 보면은 또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재차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약간 긴장감이 돌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최근 한 2, 3주 정도 동종목에 한 12,000원서 이제 고점권 부근에서 이제 거래를 하다가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할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고 내려온 상황에서 일단 축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가격선이 한 8,200원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을 거래 거래량 동반해서 이탈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소식이 발표가 됐던 겁니다.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이 전반적으로 이 삼성제약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로 하여금 약간은 좀 놀라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 이제 네. 보유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또 그렇죠. 어떤 식으로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전략을 짜봐야 될지에 대한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금 13%가량 이제 하락은 나온 상황에서 삼성제약 회사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식약처의 이런 그 중징계에 대한 반박 보도가 이제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런 입장 표명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또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돼서 오늘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랬을 때에는 조금은 더 끌고 가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시장 조금도 이 회복시키지 못하고 연타석으로 내일 시장에서도 마저 하락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뭐 약간의 고점권 부근에서 진입을 하셨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